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시계처럼 도시는 바삐 돌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로는 목적 없이 도시를 걷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도시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닐까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카탈리나는 그 특별한 순간을 잊지 못해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First place that I visit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11 years ago was Cheonggicheon, and it was really something new, something very bright, very colorful because it was the evening. And the most amazing thing was that I saw people soaking their feet in the water, and I really, really enjoyed it. It looked so fresh and so nice, like a playground. 자칫 삭막할 수 있는 마철로 사이. 시원하게 펼쳐진 물길.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와 중구를 가로지르는 10km 남짓의 청계천은 서울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로 꼽힙니다. 1년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은 다양한 생물의 터전이죠. 너무 예쁘세요. 청계천에만 41종의 조류가 산다는데요. 철새들도 서울 여행이 즐거웠겠죠. I know very little history about Cheonggicheon. I had a friend telling me this place used to be a sewer. Are you kidding me? It's so pretty. It couldn't have been. But yes, I heard that it was not a nice view, a nice sight before that. So people were not very happy. And also, I heard that there was a road, right, coming. Yeah. 지금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청계천은 격동의 근현대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판자촌을 품고 있기도 했고 개발 붐이 불었을 때는 복개 작업을 거쳐 고가도로가 놓이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 2003년부터 복원 작업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600년 서울의 변천사를 고스란히 겪고 다시 제 모습을 찾은 청계천은 고마운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카탈리나는 서울의 강렬한 첫인상으로 청계천을 꼽았는데요. 고향인 루마니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중동부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인접해 있는 다뉴브강은 유럽 제2의 강으로 불리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A lot of wildlife and you can actually not go there by just normal transportation. You always have to take a boat. So it's really pretty. 루마니아의 자연이란 범접할 수 없는 웅장함이었다면 서울에서는 이렇게 자연과 맞닿아 있으니 더 특별할 수밖에요. 청계천은 경복궁이나 인사동 같은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도 가까워 외국인들도 쉽게 찾는 공간입니다.
Australia, they have it. They have some nice parks as well. They do have some nice things, but this river is special because there's more space and it's really quiet. Often our life is very hectic, no time, rushing around, and here you just can relax and calm down. And this is possible right here. 청계천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행사가 많다는 점인데요. 시민분들이 좀 편한 공간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야외 도서관을 개최하게 됐어요. 날이 더운데 좀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니까 좀 많이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지난해 170만 명이 방문한 서울 야외 도서관은 세계 대회에서 친환경 도서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건물 안에 너무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탁 트인 공간에 또 안전하기도 한 그런 공간에서 야외 도서관을 제공을 하면서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산을 바라보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자연과 접촉하는 즐거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이렇게 물에 발을 담그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께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도심 속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난 청계천. 흐르는 물소리를 배경 삼아 잠시 여유를 즐겨봅니다. 이웃이라는 단어가 희미해진 도시에서 이런 열린 공간은 그 자체로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죠.